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화정 차장님.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관심이 집중됐었던 재건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어떤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전쟁 초기에는 이제 뭐 빠른 시일 내에 뭐 정리가 될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는 뭐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뭐 사실 테마주 성격상 이런 이야기 나와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더 탄력성이 크긴 하지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흔히 말하는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 탄력성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계속 나오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앞으로도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올 거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 나왔었을 때 그 탄력성보다는 지금은 그 탄력도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사실 아무도 지금 모를 것 같습니다. 뭐 단기간 내에 끝난다는 예측도 있고 좀 더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위험 요소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사실 이제 실적까지 뒷받침되어야지, 그러니까 이어져야지 주가가 더 한 단계 더 올라가거나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단순히 이슈로 올라갔던 부분은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경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굳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이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협약을 해서 전쟁이 좀 멈추고 그 이후에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아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종전 이후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수적인 접근을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자, 폴란드 원전과 관련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 업체가 지적재산권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조선하고 원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제가 상당히 좀 좋게 말씀드리고 좀 좋게 보고 있는 섹터였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긍정에서 이제 중립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일단은 방금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송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소송에 대한 문제는 차차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 그대로 폴란드 수주 이거를 완전 우리나라 받을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그 아시겠지만 폴란드 원전 수주 소식이 나온 부분은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6기에 그러니까 원전 6기를 만들고 40조 정도 예상이 되는 이 수주가 아니라 이 예전에 그 방산 패키지, 그러니까 방산 수주를 하게 되면서 그와 어떤 기본 테이크의 어떤 성격, 그러니까 방산 협력의 어떤 일환으로서 이 코파크 소위 방금 말씀드린 6기 원전 6기를 만들고 40조 가량의 사업이 진행되는 코팔리노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입니다. 그 페트누브 원전이라고 이걸 새로 또 만드는데 이게 원래 페트누브 지역에 있는 화력 발전소를 원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팔리노 사업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수주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수주 소식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주 금액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이렇게 수주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나오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코팔리노 사업이 그럼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는데 이 코팔리노 사업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렸듯이 40조가량의 정말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예전에 유해 바라카 원전 수주를 받게 되면서 주가가 그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당시 수주 금액이 21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서 두 배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주만 받게 된다면 원전 관련주들은 거의 뭐 급등이 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폴란드 부총리가 조금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팔리노 사업에 대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업 쪽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미국과의 어떤 전략적 관계 때문에 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원래 폴란드 같은 경우에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가는 게 거의 99%였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 원전 사업 투자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51%는 폴란드 정부가 투자를 하게 되고 나머지 49%에 대해서는 특수목적 범위, SPC 방식으로 투자를 좀 유도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했고 그러면서 가능성이 50%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폴란드 부총리가 이제 미국 관계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은 거의 뭐 미국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집트 엘다바처럼 2차적 수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 코팔리노 사업 40조 그리고
체코의 도코바니 프로젝트 8조 요거를 다 받아가지고 다 받는 어떤 기대감에서 주가 상승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주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2차 그 엘다바처럼 2차적 수주만 받게 된다라면 도리어 시장이 실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긍정에서 중립을 좀 바꿨다는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지 오늘도 현재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저 2% 전후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폴란드 원전이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까지 발표가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폴란드 원전 수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이 원전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원전에 대한 접근 전략은 아직까지는 관망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관련 주에 대한 전망은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유지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원효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RNA 의약품 시장의 수혜주로 지금 부각되는 종목이긴 한데요. 특히 이제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RNA 의약품 시장이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면서 RNA 관련 치료제에서 핵심 소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뉴클레오시드를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 파미셀. 이 파미셀의 어쨌든 바이오케미칼 사업부 수주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주문이 지금 상당히 증가를 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제2공장 증설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증설했던 이 공장의 효과가 올 4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 역시도 4분기에 지금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실적이 올해 크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캐파 역시도 13톤에서 27톤까지도 크게 늘어났던 부분이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76억이었는데 올해는 160억, 그다음에 내년에는 230억으로 당분간은 이런 이 고성장 실적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기조로 인해서 주가도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주요 고객사들의 이제 주문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공장이 완성된 현재 상황에서 현재는 이제 제3공장 증설까지 논의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쨌든 이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까지 한번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 19일부터 기간이 연속 순매수가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흐름 역시도 오늘도 한 2%에서 3% 가깝게 상승하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지금 만 원대 초반이긴 한데 만 원 중반대 정도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 라인은 8,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파미셀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그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그리고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초미세화 경쟁 때문에 이 후공정, 그러니까 그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도 후공정 시장이 상당히 좀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후공정 시장이 작년 대비해서 2%가량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비메모리 후공정 시장이 성장을 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를 하나 마이크론이 전반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수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비메모리 테스트 매출 비중이 53%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앞으로 이 비메모리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가장 큰 수혜주는 하나 마이크론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4분기에 베트남 신공장을 가동을 했는데 이 신공장을 가동을 하게 되면서 SK하이닉스와 후공정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SK하이닉스의 어떤 후공정 사업의 어떤 매출이 4분기부터도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대비 주가는 상당히 많이 하락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대형 IT 섹터들이 현재 움직여주게 되면서 반도체 장비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서서히 좀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오늘은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일단 10,500원에서 일단 11,000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3,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후공정 업체 하나 마이크론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